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돌덩이는 성인 주먹만한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어린이와 피해자 모두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. 윤수아 기자입니다. 아파트 출입구와 곳곳에 사고의 흔적이 선명합니다. 흙을 뿌려놨지만 흔적은 아파트 현관 앞 인도까지 남아있습니다. 수술 갔다가 하얗게 다 하얗게 다 젖고 막 중도하는 그런 때거든요.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70대 김모 씨가 아파트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. 쓰러진 김 씨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떨어진 돌멩이는 가로 세로 약 15cm의 성인 주먹 크기로 경찰은 사건 발생 아파트의 앞동에 사는 어린이가 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숨진 피해자도 아파트에서 10여 년 넘게 거주한 주민이었습니다. 이 어린이는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9살 아이가 고층에서 돌을 던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TV조선 윤서입니다.